먼저 미션도 찍입니다. 그렇지만 예술고 보니까 쿠션, 쿠션을 이 맞고 공의 양쪽에 회전이요. 이적구가 맞죠. 그리고 움직임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쓰리 느껴지는데요. 쿠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와가지고 공이 이적구를 맞추는 꿈틀꿈틀 경기입니다. 되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유형을 저렇게 각을 맞추어가지고 변화를 이용해서 빈 쿠션으로 맞춘다는 자체가 아, 진짜 수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1세이 쿠션에서 봤을 때는 투뱅크 샷이 되겠고요. 그렇죠. 예. 네, 이번 경기도 근데 그것을 빈 손으로 쿠션을 먼저 지금 치는 경기입니다. 다 각도를 잰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회전을 거거든요. 해서 바로 그렇죠. 질러서 요 사이로 들어가죠. 요 사이로 들어가서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1, 2적구를 맞히는 경기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저희 클럽에서 시도를 해보시겠지만 저렇게 회전력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을 맞추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항상 하기 전에는 이제 손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한 이후에 바로 실전을 들어가게 되네요. 이적구를 그렇죠. 요 빨간 이적구 예비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맞춰서 네. 이적구를 돌아서 다시 들어가서 투 쓰리 쿠션으로 이적구를 맞추는 경기입니다. 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가볍게 선거가 정말 그림처럼 들어가네요. 네, 빈 쿠션으로 이번에도 쓰리 쿠션 이상으로 1, 2적구를 동시에 맞추는 경기인데요. 1적구가 저 밑에 있는 빨간 공이 1적구입니다. 강한 회전을 줘서 이 벽을 타고 쿠션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투, 쓰리 멀리 맞고 있는 맞고 다시 빨간 적구를 1적구로 먼저 선택을 했어요. 네, 그 사이로 들어가서 나올 때 회전력으로 네. 대단합니다. 멋지게 들어가죠. 정말 하루 이틀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을 예술구를 지금 선보이고 있는 조문환 선수. 초구 위치에 있죠? 성구 위치에 있는데 손으로서 이 초구를 치는 이번 공은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회전뿐만 아니라 저 두께를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쓰리 쿠션의 초구입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큐로 쳐도 초구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손으로 저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되네요.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인데요. 원 쿠션을 맞추고 다시 공이 나옵니다. 수구가 나와서 여기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투 쿠션. 1적구가 맞고 3쿠션으로 2적구가 맞는 경기입니다. 지금 같은 공도 큐로는 하기가 어려운 공들이죠. 그렇죠. 자, 조문환 선수가 저 손예술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네. 헬스로 몸을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조문환 선수의 몸은 거의 뭐 그 미스터 코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몸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조문환 선수의 마지막 손 예술구 경기입니다.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의 지금 공에 놓여져 있습니다. 적구가 15개거든요. 15개의 공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다시 1, 2적구를 마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지금 15개 공 중에 지금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 공에 불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 조명을 좀 껐죠. 네, 잘 보시죠. 다 맞았어요. 가지요. 마지막 적고. 네,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조문환 선수. 아, 진짜 그런 류의 공들은 네. 스루에도 힘이 나올까 말까인데 손으로 저렇게 끝까지 살린다는 것.